이렇게 모든 게 다 짜증나는 거야? 어, 말도 안 돼! 오늘 기분 정말 좋은데? 하지만 뭐가 잘못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다 부숴버릴 거야! 세상에! 쟤 왜 저러는 거야? 나도 몰라! 크래프티콘이 저러는 거 처음 봐! 온갖 감정을 한 번에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건 들었는데 직접 본 건 처음이야. 다행히 딱 맞는 물건이 있어. 크래프티콘의 머릿속을 좀 확인해 줄래? 그게 무슨 소리야? 백문이 불여 일견이지. 여행 잘하고 와. 여긴 대체 어디야? 우리... 지금 크래프티콘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멋지다! 어? 캣넵, 바비, 도그데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희는 바깥 세상의 사람들이잖아.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일처리를 너무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바비, 진정해! 너 원래는 그렇게 무례하지 않았잖아. 오, 이럴 수가. 바비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열받아.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진 않았다고. 그럴 줄 알았어. 너희 여기에 있으면 크래프티콘의 감정들로 변하게 될 거야. 좋은 일이지. 보다시피 여기 지금 일손이 아주 조금 부족하거든. 자, 여기 컨트롤을 잡아! 나한테 네 정신 나간 실험을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크래프티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는. 너희 둘도 감정으로 변해서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침입자 경고! 침입자 경고! 아니야! 쟤들은 침입자가 아니야! 도와주러 온 거라고! 이것도 와! 이것도 오라고! 기쁨아, 저게 우릴 어디로 보내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도록 해. 악몽의 숲? 어감이 별로인데? 하지만 여길 지나야 빠져나갈 수 있는 거라면. 아, 이런, 정말 하기 싫은데. 상상의 나라라고? 별로 나쁜 곳 같지 않은데. 하지만 나쁠 수도 있어. 만약 여기를 나갈 방법이 없으면 난 여기 영원히 갇혀있게 될 거야. 가능한 안 좋은 시나리오를 다 생각해내서 여길 빠져나가야 해. 아, 잘 됐구만. 아주 잘 됐어. 이 깜깜한 곳에 처박혀서 말이야. 이 쓰레기장에서 어떻게 나갈 길을 찾으란 말이야. 이건 다 뭐야? 내가 본 것 중 가장 못 그린 그림이야. 이대로라면 넌 절대 예술가가 될 수 없어. 저거 기억나. 크래프티콘은 울 게 아니라 화를 냈어야 했어. 잠깐만. 이거 나쁜 기억들인가? 뭐야? 거기 누구야? 아, 터프가이시구만. 그럼 모습을 드러내보시지. 와! 저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 저 사람들이 도와줄지도 몰라. 거기 표지판 멋지다. 쟨 문제가 뭐야? 똑똑한 두 사람이 분명 날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됐어, 무시해. 못된 놈이네. 이런, 떠나버리잖아. 돌아와. 이런, 떠나버리잖아. 돌아와.
왜 저렇게 가버리는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날 싫어하게 됐나 봐. 바보 바보 바보. 어, 잠깐 저게 뭐지? 아, 제발 제발 나 갇혔어. 완전히 갇혔다고. 난 여기 영원히 갇혀있을 거고 크래프티콘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최악이야. 여기 얼마나 끔찍한 괴물들이 있을지 몰라. 이런,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여기 영원히 갇혀있게 될 거야. 안 돼! 이것 봐라, 무서운 고양이 아니야? 안 돼! 나한테서 도망칠 순 없어. 여기선 안 돼! 크래프티콘이 브라우니 폭스를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몰랐어. 하지만 저 정도 사이즈라면 그럴만도 하지. 킬리윌리? 여기서 뭐하는 거지? 이 숲에 존재할 수 있는 악몽은 하나뿐이야, 브라우니 폭스! 허! 나가는 길이다! 날 빼놓고 둘이 열심히 싸워줘! 이 멍청한 옛날 기억들 같으니라고! 본부에 속해 있지도 않고 이 멍청한 금고에 가둬져 있잖아! 아, 장난해?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은... 야! 괴물아! 맞아! 괴물아! 안 돼요! 아, 뭐 하는 거야! 나중에 보자, 괴물아! 다시는 보지 말자! 세상에, 크래프티콘은 항상 괴롭힘을 당했구나. 하지만 더는 아니야. 이제 도망치는 건 지긋지긋하다고. 이제 화를 좀 낼 시간이야. 이리 와, 덩치 큰 놈아.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테니까. 하하, 이거나 먹어라 이 바보야.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기서 나가야 해! 어? 이게 뭐지?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 스캐너? 그러니까 우리가 본부로 돌아가지 못하면 크래프티콘이 미쳐버릴 거야! 아니면 본부로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다 망쳐버릴 수도 있어! 우리가 본부로 돌아가봤자 크래프티콘을 불안하게 만들기만 할 수도 있다고! 이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들, 이거 다 내가 생각했던 거잖아! 어쩌면 이 문을 열려면 새로운 시나리오를 생각해내야 할지도 몰라! 만약 우리 중 아무도 본부로 돌아가지 못해서 크래프티콘이 너무 불안해한 나머지 머리가 터져버리면 어떡하지? 와, 안 좋은 상황에 대비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 내가 해냈어! 그 두 녀석들 손에 거의 죽을 뻔했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나 크래프티콘의 깊고 어두운 비밀을 봤어. 후, 그게 뭔데? 숙녀는 절대 말하지 않아. 다들 괜찮아? 다 무사히 돌아온 거야? 나한테 화난 거 아니지? 얘들아,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 보니까 너희 다 완전히 감정들로 변한 것 같아. 캣냅은 소심이, 도그데이는 불안이, 바비 베어그는 버럭이. 이제 우리가 머릿속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이리 와, 도그데이. 크래프티콘이 불안함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줘. 나한테 맡겨. 너무 스트레스 받아. 과호흡이 오기 전에 심호흡을 해야겠어. 잘했어. 이제 바비 차례야. 열 좀 내보자. 얼마든지.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니 믿을 수가 없네. 캣냅, 너는 이미 하고 있어. 내가 누굴 다치게 한 건 아니지? 아무도 안 다쳤어. 사실 우리 모두 널 도와주려고 힘을 합쳤어. 이제 드디어 내 차례야. 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 세상에, 정말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너희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잘했어, 얘들아. 이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 빨리 여길 떠나야 해. 여기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면 크래프티콘의 머릿속에 영원히 갇혀있게 될 거야. 그거 너무 무서운데? 좋아, 얘들아. 너희는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돌아올 시간이야. 너희 셋 내 머릿속에 있었던 거야?
우리한테 화내지 마. 우린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것 뿐이야. 그나저나 감사 인사는 됐어. 오, 이런! 이렇게 작동되는 게 아닌데? 으아! 꽉 잡고 버텨야 돼! 오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커피랑 캣맵이랑 내가 도와줄게! 잠깐만, 얘들아! 뭐라든 상관없는데 여기 들어오지만 마! 오 마이 갓! 대박! 이게 무슨! 으아! 안 돼! 캣맵! 우리가 도와줄게! 얘들아! 돌아와! 호피! 애들을 따라가면 안 돼! 영원히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미안, 푸바! 하지만 친구들을 배신할 순 없어! 안 돼! 모두 다 내 탓이야! 여기가... 어디지? 부바가 새 포털을 출입구로 만들어서 우릴 여기서 꺼내줄 거야. 희망을 갖자! 캣넷과 크래프티콘은 어디로 간 걸까? 와! 너 때문에 놀랐잖아! 너 정체가 뭐야? 응?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은 호피홉스코치야. 아무래도 길을 잃었나 봐. 좋아, 여기가 우리가 현재 있는 마을임이 분명해. 북동부에 커다란 광산이 있는 것 같네? 부바가 새 포털을 전송해줄 지점일 수도 있고 여기에 엄청나게 큰 기지가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야 해. 일단 친구들을 찾아보자. 아무도 곤란한 문제에 빠지지 않았기를. 고마워. 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래, 그냥 마을 주민이라고 불러줄게. 저것들은 다 뭐야? 난, 야! 난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런... 맙소사,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도와줘! 아무래도 좀 도와줘! 어? 왜 저렇게 기겁하고 도망을 가는 거지? 아! 여기서 탈출해서 딴 애들을 찾아야 해! 여보세요? 캣넵? 여긴 어떤 곳이지? 저기,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저를 도와줄 친절한 광부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엥? 거긴 누구죠? 제발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째서 모든 게 네모 모양인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돼! 저 소리 정말 듣기 싫어! 인간 누구든 내 앞에 나와봐! 모습을 드러내! 으아! 너희를 방해해서 미안해! 제발 죽이지만 말아줘! 진정해! 어딘가 분명 출구가 있을 거야!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망했다! 보바! 우릴 어디로 보내준 거야? 도대체 왜 모든 게 그러니까 네모난 거지? 그래도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 아야! 아프잖아! 아프라고 한 거야. 저리 가, 이 사악한 괴물아. 오늘 내 기지를 파괴하게 두지 않을 거야. 넌 누구야? 하! 알려주면 어쩔 건데? 이제 죽어버려! 표범치군 덩치가 엄청 크네? 근데 왜 네모나지가 않지? 표
규범 웃기시네. 난 그게 뭔지도 몰라. 내 이름은 캣내비야. 난 너 지금 고양이라고 했어? 자, 여기 이 생선 받아. 내가 착하게 길들여줄게. 역겨워. 내 앞에서 구역질나는 연어 덩어리 저리 치워. 난 괴물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난 이 세상 출신이 아니야. 그거 말이 되네. 마인크래프트치곤 너무 말랑해.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잠깐, 이건 뭐지? 일종의 에너지가 널 빨아들이려는 것 같아. 게임 코드까지 통째로 말이야. 게임 코드라고? 너는 덩치가 워낙 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한가하게 있으면 안 돼. 완전히 변신하게 되면 영원히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어. 후!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서 딴 애들도 찾아야 돼. 덩치가 나보다 훨씬 작아서 지금쯤 완전히 변신했을지도 몰라. 머물면 나도 너처럼 된다는 거야? 나처럼이라 그건 행운이 따른 거지. 나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어. 햇님! 여기 있었구나! 크리퍼야! 뒤로 물러서! 잠깐 멈춰! 쟨 우리 편이야! 내 친구 호피라고! 너도 여기로 오게 된 거야? 그래 맹세! 제발 날 죽이지 마! 넌 변신 안 했어? 완전 잘 됐다. 아직까진 내 원래 몸이지. 근처에 포털을 본 적 없지? 그렇지? 난 내 손바닥처럼 이곳의 지형을 다 알고 있어. 포털은 없었어. 이런, 그럼 포털이 북동쪽 광산 샤프트에 있다는 뜻이네? 서두르자! 세상에, 네가 찾아냈네. 그런데 크래프티콘은 어디에 있지? 콘을 빨리 구해줘야 해! 빨리! 두고 어서 가. 놈들은 내가 맡을게. 덤벼라. 캣넵, 괜찮아? 괜찮아? 나보고 괜찮냐고? 난 최고로 강한 놈이라고. 등에 올라탄 호피! 저 광산까지 우아하게 가보자꾸나! 여기에 포털이 있는지 확인하자! 이쯤에서 포털이 나타날 수 있어! 뒤로 물러서라, 짐승아! 이 광산의 주인은 스켈레톤들이야! 크래프티콘? 너 맞니? 예전엔 그랬었지! 이제 저 용을 무슨 수로 없애버리지? 공격! 뭐하는 거야? 쟨 캣넵이야! 캣넵은 무슨! 나도 더 이상 크래프티콘이 아니야! 난 스켈레톤 군대 대장이야! 나 빼고 모두가 정신이 나간 거야? 얘들아! 서로 죽여서 전멸하기 전에 그만둬! 네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기억해내야 해! 마음속 깊이 네 정체를 말이야! 우린 스마일링 크리터스잖아! 죽어버려! 이 사악한 영아! 오, 안 돼! 이를 어쩌지? 어떡하면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자. 안녕.